예, 내빈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예, 행사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 사회를 맡은 한국에너지공단의 분산에너지 실장 김형중이라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행사를 위해 발걸음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사에 앞서 금일 포럼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빈들의 축사 개회사가 있은 이후 세 분의 발제가 있을 예정입니다. 다음 장례 정리를 하고 나서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부 사항은 그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내빈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영성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부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주영준 실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예, 모두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주영준입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 분들이 또 참석을 해주셔서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의견들을 좀 나누고 또 뜻깊은 의견을 서로 개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기라고 기대를 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이번 행사를 또 실무적으로도 그러고 전체적으로 아주 준비를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 에너지공단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조영성 원장님까지 멀리서 또 와주셔서 아주 뜻깊은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 또이 자리에 함께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최근에 저희가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분산 에너지가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저희 산업혁명 이후의 경제 발전은 기본적으로 대량 생산하고 장거리 운송을 하고 대량 소비하는 그런 경제 시스템이 한동안 오랜 동안 자리를 잡아왔습니다. 에너지 분야도 이에 대한 예외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대규모 전원이라고 할수 있는 원자력이라든지 석탄 발전소가 전력의 상당 부분을 오랜 기간 책임을 져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에너지 시스템 자체도 변화를 했고 또한 가지는 기후 변화와 관련돼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빠르게 기후 변화의 속도가 나타나고 있고 그 과정에서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아니고 기후 변화의 문제에 우리를 어떻게 적응해 나갈지에 대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한 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분산 에너지를 얘기하면 대규모 이 발전 전원으로부터 수요지 인근까지 송전망을 건설하는 걸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적 필요성을 많이 강조를 했다면 최근에는 이렇게 바뀌는 에너지 시스템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연의 어떤 과제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전력을 사용해 왔던 이 지금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새로운 수요에 맞춰서 구축해야 되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서로 상호간에 보완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과제가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런 오랜 과제를 갖고 지금 비단 이번 올해만 고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 과거에도 많은 고민을 해왔고 제도도 만들고 또 지원책도 만들어 왔는데 한번 이 시점에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지형들이 몇 가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그리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어떤 모습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서로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과거에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라고 한다면 분산 에너지에 들어가는 구성 요소가 뭔지를 좀 정의하고 그 구성 요소에 따라서 각각의 지원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좀 많이 저희가 고민을 했다면 과연 이 분산 에너지라고 하는 시스템이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형태의 분산형으로 잘 구현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코로나 이후에 정부가 어떤 경제의 어떤 회복을 우리 그린, 소위 말해서 친환경성을 강조한 그린 리커버리라는 관점에서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크게 포함시키면서 대규모 재정의 어떤 투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투자 결정이 결국은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분산 에너지 시스템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정부도 그러고 그다음에 유관기관도 그러고 전문가 또 기업도 같이 좀 의견을 모아서 제대로 된 모습을 좀 만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논의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얘기가 될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그렸던 인센티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 과연 우리가 그 중앙집중형이라든지 효율성을 강조했던 계통이 있는 그런 이 집중형 에너지 시스템과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을 공존하게 한다면 과연 우리는 기술적 솔루션을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는지 만약 그게 부족하다면 어떤 형태로 우리가 그걸 확보해 나갈지에 대한 얘기까지 포함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과연 이 분산 에너지 시스템은 중앙정부만의 숙제인 건지 지방정부가 같이 했을 때는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고 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과제와 중앙정부가 할 수 있는 과제를 어떻게 나눌 건지 또 재원과 권한을 어떻게 분배할 건지에 대한 많은 숙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이 오늘 충분하게 좀 얘기가 됐으면 좋겠고 결론적으로 저는 우리가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거에 그린 뉴딜이라는 중요한 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재정 투자가 이루어질 거고 거기에 태양광, 풍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에너지원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본다면 그린 뉴딜이 어느 정도 달성된, 완성이 된, 완료가 된 이후에는 한국형 분산 에너지 시스템이 구축이 완료가 되고 커다란 그림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의 옷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과제를 좀 그려나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분산에너지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영성 원장님의 축사가 예, 행사 진행에 잠시 차고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다음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 이상홍 부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너지공단 부이사장입니다. 저희 김창섭 이사장께서 큰 관심이 있는 이번 포럼인데 국회 일정 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게 된 점 깊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분산에너지 활성화 포럼에 참석해 주신 산업통상자원부 조영준 에너지자원실장님과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영성 원장님 그리고 분산에너지 주요 이슈들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과 이번 포럼에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신 산학연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분산에너지와 관련된 화두는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지만 구체화된 성과보다는 개념적 수준의 연구에 머물러 온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정부는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서 분산형 전원발전량 비중을 2040년까지 30%로 확대한다는 구체적 목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재생에너지의 가파른 보급 확대는 기존 전력 시스템의 혁신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 마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산에너지는 수요지 인근에 위치하여 추가적인 송배전 설비를 최소화할 수 있고 환경적 편익과 IC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한 신산업 창출 효과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투자 대비 낮은 경제성, 다수의 소규모 자원들에 대한 예측과 제어 등 풀어나가야 할 과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미 30년 넘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방점을 두었던 중앙집중형 공급 체계를 분산형 체계로 전환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 간단치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포럼이 그 해답의 실마리를 모색하고 논의하는 소중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군산에너지는 그 특징상 여러 분야의 다양한 플레이어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설계 과정에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관심과 지지가 매우 중요한 이유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도 정부와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기초를 닦는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건성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인사 말씀 해주신 이상 부사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부터 발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발제가 총 이제 세 개의 발제가 오늘 준비가 됐고요. 예, 발제는 각 20분 이내로 이렇게 발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발제 주제로 건국대학교 박종배 교수님께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도매 전력 시장 개선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종배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건국대학교 박종배입니다. 저 오늘 제가 발표 드릴 내용은 전력시장, 도매 전력시장하고 전력개통이 향후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력시장 효율화 정책과제의 일부를 이미 몇 번이 이렇게 이제 발표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가운데 분산 에너지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매, 뭐 소매도 마찬가지이지만 전력 시장을 이렇게 보면 2001년도 마련된 시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당시를 우리가 이제 보면 그때의 전력산업의 목표는 안정적 전력 공급하고 가능한 한 이렇게 저렴한 이렇게 에너지 공급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로 전력시장 설계가 기저발전기 중심이었습니다. 즉 원자력 발전기와 석탄 발전기 중심으로 전력시장 구조가 이렇게 설정되어 있었고 그는 송배전망 부분도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살펴보듯이 현재 세 가지 큰 빅트렌드의 변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는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급격한 속도로 글로벌리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뭐 연간 4기가, 올해는 5기가 이상이 이렇게 이제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전력시장 제도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져야 되는지 두 번째는 이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장 제도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세 번째는 4차 산업 혁명 부분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장 제도가 적절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이렇게 좀 체크를 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력시장은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도매전력시장 부분이고 하나는 소매전력시장 부분이고 소매전력시장 부분은 소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전기요금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도매전력시장은 CBP 시장으로 이렇게 이제 압축되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와 한전이 참여하는 전력시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분산형 자원이 이렇게 전력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혁신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도매시장에서의 혁신이 있어야 되고 추가적으로 소매시장에서의 혁신이 동시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도매 부분은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소매 부분은 올해 뭐 가능하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외 부분은 뭐 간단하게 미국, 유럽, 일본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서 보시다시피 용량 시장도 상당히 다양화되어 있고 NA 시장도 이렇게 하루 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 보조 서비스 시장도 하루 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타 여러 가지 파생 상품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구성된 기본적인 배경은 변동성 재생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이제 분포가 시장에 들어오다 보니까 정교한 개통 운용과 전력시장 운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진화를 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두 가지밖에 없죠. NA 시장은 하루 전 시장 하나만 이렇게 존재하고 장기 전력 수급 계획에 이렇게 대응되는 PPA 시장, 10년 이상 15년 시장 두 개만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정 분산형 자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고민할 여지가 많다라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EU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재생에너지 부분에 이제 보급 속도가 빠릅니다. 그래서 미국과 EU의 가장 큰 차이점을 이렇게 보면 NA 시장이 미국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 시장, 그 다음에 하루 중 시장, 그 다음에 실시간 시장 이렇게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세분화된 원인이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이 이제 더욱더 커지니까 중간에 또 시장을 하나 더 추가하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됐고 EU 15개국의 하루 전 시장은 이미 하나로 이렇게 이제 통일화됐습니다. 그래 통일화의 배경은 여러 가지 논리적 배경이 있는데 역내 페어 트레이딩, 신재생의 페어 트레이딩을 위해서 이렇게 하루 전 시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통일화됐다. 그래서 모든 역내 국가들은 NA 시장이 하루 전 시장, 하루 전 시장, 그 다음에 실시간 시장 세 가지를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서 2018년 전력 시장 로드맵을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올해부터 용량 시장, 그 다음에 실시간 수급 시장, 저게 이제 보조 서비스 시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RPS 시장 세 개를 이렇게 열어서 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 전기, 열, 가스, 수송 부분에 대한 규제 완화를 대폭 이렇게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와 열과 가스가 동시에 이렇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하고 거기에 맞는 전력시장, NA시장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미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나 분산형 자원은 도매 전력시장 참여의 의무화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이게 재생에너지 용량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과거처럼 개통 운용자가 혹은 시장 운용자가 임의로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재생에너지 부분에 이제 정보, 시장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혹은 페널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시장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분산 에너지가 이렇게 이제 활성화됨에 따라 가지고 우리 전력 시장에 여러 가지 이런 시사점을 이렇게 이제 제공을 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시장은 하루 전 시장만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루 전 시장에 이제 효율성 향상, 효율성 중심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기저발전기 일반 발전기, 기타 뭐 열병합을 포함해서도 이렇게 자원의 유연성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빨리 이걸 개선을 해줘야 된다. 그래야 유연성을 가진 자원의 투자도 이루어지고
유연성 자원에 대한 수익성도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보조 서비스 시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 서비스 보상을 받는 것은 전통적인 자원밖에 없고 신기술이라든지 신자원은 보조 서비스 시장에 참여할 수가 없다. 그래서 빨리 시장을 개설해서 보조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뭐 ESS든지 EV든지 뭐 VPP든지 마이크로그리든지 DR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장 창출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력망 관리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송전망과 배전망은 전부 다 중앙집중발전기, 즉 20메가 이상의 대규모 발전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설비가 되어 있고 소규모 분산 자원에 대한 모니터링이라든지 관리 시스템은 현재 상당히 미흡하다. 그래서 이걸 가능한 한 빨리 구축을 해야 우리가 분산 자원의 활성화뿐만 아니고 안정적 전력 공급도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 개통 유연성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인센티브 부분은 이창호 박사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하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분산 자원도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좀 바라봐야 된다. 하나는 어떤 분산 자원은 유연성 원인을 제공하는 자원도 이렇게 있을 거고 동시에 어떤 분산 자원은 이걸 해결하는 자원도 이렇게 있을 거고 또 어떤 자원은 원인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와 시장 제도를 이렇게 설계를 할 때 각각 원인 제공자와 그 다음에 솔루션 제공자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인식이 필요하다. 상당히 정교한 전력시장 제도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력망 확보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자원은 전력망에 대한 딜레이나 혹은 취소를 이렇게 유도하는 분산 자원이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자원들도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송전망 요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져갈 건지 거기에 대한 상당히 깊이 있는 고민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여기에서는 뭐 크게 단기, 중기, 장기 세 가지로 구분을 했고 이 구분은 전력시장 개선 효율성 향상 정책 과제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분산형전은 에너지 활성화 로드맵 부분하고 약간 미스매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전력시장 부분은 지금 상당히 시급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빨리 이렇게 좀 당겼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기 부분은 현재의 인프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최대한 이렇게 개선을 하자라는 부분이고요. 그 기점을 2025년으로 단기와 중기의 경계선으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2025년을 설정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송배전망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전력시장 운용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 3-4년 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그린 로드맵의 타겟 이어가 2025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025년을 기점으로 사실은 도매 전력 시장, 가능하면 소매 전력 시장도 개혁이 완성이 이렇게 돼야 분산형 전원이 이렇게 시장에 들어오는데 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기적으로는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 NA 시장에서 우리 CBP 시장에서 유연성에 제공을 하는 발전기와 그렇지 못한 발전기 사이에 차별성을 좀 두자. 그 이야기는 송전망이라든지 유연성을 제공하는 LNG 발전기 부분하고 또 경직성을 유발하는 석탄하고 원자력 발전소 부분에 대한 합리적인 제도 개선 부분의 항목이 도대체 뭐가 있겠는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현재 인프라 구축에 약간의 시간이 걸리기 전에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다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남은 한 3, 4년 안에 송전망, 배전망, 전력시장 부분에 대한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고 제주는 더 급합니다. 제주는 2, 3년 이내 이걸 빨리 보급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2025년부터는 도매전력시장이 실질적으로 가계입찰 기반의 시장으로 이렇게 가고 우리 시장이 앞에서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하루전 시장과 실시간 시장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발전기들이 유연성을 제공하는 발전기와 제공을 하지 않는 발전기의 차별을 체계적으로 시스템 베이스로 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시장의 개혁이 이렇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조 서비스 시장은 에너지 시장에 대한 시스템 구축을 하면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5년부터 자연스럽게 신기술을 포함해서 보조 서비스 시장을 이렇게 이제 개설을 하고 그때는 당연히 가격 입찰 기반으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될 거다. 그런 반드시 그렇게 가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때는 당연히 여러 가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분산 에너지들이 도매 전력 시장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가격 메커니즘 제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 요금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자원이라든지 재생 에너지가 도매 전력 시장에 이렇게 이제 참여하면 여러 가지 에너지 시장에서의 정산제도 보조서비스 시장에서의 정산제도, 용량시장에서의 정산제도의 변화가 이렇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해외에서는 도매전력시장에 참여하는 신재생 발전기의 용량요금은 지급을 합니다. 그건 뭐 분산자원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지급을 해야 되는데 단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용량에 대한 펌니티가 이렇게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일 100메가를 급전을 하겠다고 하면 딱 100메가를 이렇게 급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 그거는 ESS와 재생에너지 혹은 제3의 디맨드 리스폰스 리소스와 이렇게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그 자원들이 이렇게 하면 펌니스를 이렇게 보장을 하면 용량 요금 지급을 거의 대부분의 해외 국가에서는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렇게 말씀드릴 부분은 이 전력 수요도 이제 세츄레이션 되고 기저발전기도 건설하지 않는데 구태여 이렇게 15년을 대상으로 하는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우리가 꼭 계속 해야 되냐. 그래서 미국이나 EU 같은 경우에는 3년 전 시장, 5년 전 시장 입찰을 묻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우리가 500메가와트의 이렇게 발전 설비가 필요한데 어떤 기술이든지 기술 중립적으로 자본을 이렇게 만들어서 시장에 입찰을 해라. 그러면 테크니컬 리콰이어먼트를 이렇게 만족하는 자원들이 그 시장에서 활용을 하게 되고 그때 보상 가격은 입찰로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게 용량 시장인데 일본은 올해부터 또 벌써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능한 한 빨리 가야 된다. 그때 아마 테크니컬 리콰이어먼트와 정책적 리콰이어먼트 그다음에 환경적 리콰이어먼트를 우리가 면밀하게 설계를 하면 지금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의 체계 변화도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송배전망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어떤 분산 자원은 송배전망 지원에 이렇게 지연이나 취소에 기여를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발전기들이 이렇게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제도를 분석을 할 때 어떤 자원이 배전망이나 송전망에 대한
건설을 지원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송배전 요금에서 보상을 하는 게 맞는데 거기에 대한 시간이 이렇게 이제 지연되고 있으면 그걸 인센티브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별도로 고려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이걸 체계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분산 자원의 망 기여도 부분을 항상 이렇게 측정을 하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송배전 요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 2001년 이후부터 발전 부분에 대한 유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언제 아리백을 이렇게 도입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리백을 도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정착이 되어야 될 부분이 송배전망 요금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자와 신재생 생산자와 소비자가 이렇게 거래를 했을 때 한전의 전력망을 사용을 했을 때 얼마만큼 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한 사전 제도 정립이 이렇게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송배전망 요금 제도, 송전망, 배전망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 필요합니다. 지금 뭐 여러 말씀을 이렇게 이제 올렸지만 제주 같은 경우에는 발전량 기준으로 한 15% 이렇게 재생에너지가 들어가 있고요. 조만간 20% 이렇게 이제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의 속도를 기준으로 하면 육지 개통도 2025년 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우리가 안정적 전력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이렇게 이제 필요한 시기다. 더 이상 이걸 뒤로 미루거나 연기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을 올리고 싶고요. 여러 가지 제도 개선 중에 이제 도매 전력 시장 부분이 가장 먼저 가야 된다. 물론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전력 개통 운용, 송배전망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한 관제 시스템에 대한 구축도 이렇게 필요합니다. 끝으로 현재 저유가가 계속 이렇게 이제 지속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급 예비력이 상대적으로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저유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연료비 부담이 좀 이렇게 낮다. 그럼 도소매 시장에 대한 개혁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체계성 확보에 상당히 좋은 시기이고 공급 예비력이 높다는 상황은 또 여러 가지 분산 자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자원 여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저희가 올해 내년 여러 가지 정책적 변화를 이렇게 일으켜서 좀 전력 시장이라든지 전력 개통이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거시적인 측면에서 분산 에너지 나갈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발표 주제로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연구원님께서 분산 에너지 편익 산정 및 적용 방안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전기연구원 이창호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토픽은 분산자원 편익 산정 및 적용 방안인데요. 뭐 사실 앞에서 이제 전력 시장 얘기를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시장이 잘 작동을 해서 뭐 원활히 돌아간다면은 사실 대부분의 분산 편익들이 시장 안에 해결될 걸로 뭐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시장 여건이 이런 분산 편익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가? 또 앞으로 예상되는 그런 분산 편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아직도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랫동안 분산 전원에 대한 자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이나 방안들이 얘기됐지만 현실화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한번 접근을 할 건가 그런 과제를 가지고 제가 오늘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히 정책 동향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분산 편익이라는 게 과연 뭔가. 또 요즘 좀 얘기되고 있는 개통이나 운영 편익 또 이런 것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약에 어떤 지원 제도를 만든다면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미 오래됐습니다. 분산 자원, 분산 에너지, 분산 전원 확대하겠다. 뭐 2차 기본에서부터 본격화됐으니까 벌써 한 6, 7년 됐고요. 얼마 전에 마련된 3차 기본에서는 굉장히 높은 목표치를 냈고 또 8차 전력 수급 계획에서도 목표치를 높였고 뭐 지금 9차도 뭐 수치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그런 맥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가적인 목표가 이미 어나운스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뭐 수급 계획에 있는 거 보시면 한 19% 근데 더 이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좀 있고요. 뭐 참고로 뭐 지금 나와 있는 건 뭐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분산 에너지 자원 하면 굉장히 정의나 범위 이런 것에서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이걸 뭐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뭐 어려운데요. 일단 뭐 크게 왔을 때 이렇게 한 세 가지 유형이 해당될 수 있고 그건 우리의 전력 또는 에너지 여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의를 하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우리 한 40메가 이하 또 뭐 500까지 집단 에너지 이런 것들이 지금 분산 자원으로 분리되고 있습니다. 뭐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새로운 이제 기술들, 새로운 자원들이 지금 또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분산 자원이 무슨 편익이 있느냐 했을 때 가장 이제 전력 쪽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게 송전 편익이 되겠습니다. 송전이나 배전 편익인데요. 뭐 이걸 대변해 주는 게 이 우리 수도권에 있어서의 수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수도권에 있어서의 이 발전 설비하고 수요하고의 갭이 뭐 과거보다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전력이 원거리에서 오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송전 설비를 계속 지어야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배전 설비도 계속 지어야 되고 이런 이것들이 계속 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수도권의 발전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 한 10년 동안에 15%에서 24%까지 높아졌고 여기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한 게 이제 열병합 발전입니다. 약 5%포인트 이상의 열병합이 수도권에 많이 들어옴으로써 많은 기여를 했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많은 송전 설비를 지어야 될 것들을 회피시킨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과연 전력시장에서 원활하게 작동을 해서 가격 신호를 주고 편익을 보상해 줬다면은 뭐 이 분산 전원 가는 어떤 확대 방안에 상당히 부합되는데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뭐 미국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여러 존으로 나누고 노드로 나누고 해서 전력 시장에서 다 이걸 뭐 LMP라고 그러죠 흔히들 로케이셔널 마지널 프라이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클리어링을 시키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게 뭐 입지의 기여도에 따라서 그냥 극명하게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설비가 남아둔 데서는 그냥 거의 영원으로 공급하는 데도 있고요. 설비가 부족하면 뭐 천정부지로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전력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면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단계가 안 되어 있고 앞으로 이제 뭐 그걸 하겠다지만 또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고요. 분산 편익 산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편익들이 과거에는 그 주로 송전 또 배전 이런 쪽을 많이 봤는데요. 사실 편익 굉장히 종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뭐 환경 편익도 있고 또 개통의 편익도 있을 수 있고 또 변동성 요즘 이제 흔히들 뭐 변동성 대응이라는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이 변동성에 대응하는 편익도 상당히 클 수가 있고요. 이걸 이제 뭐 엔실러리 서비스라고 그러는데 서로 보조 서비스. 그래서 이게 다양한 편익들이 어떤 것들은 발생을 시키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또 오히려 마이너스 편익을 만들기도 하고 그 자원에 따라 상당히 다르죠. 그래서 그 자원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편익이 다양한 편익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뭐 이걸 편익을 산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 이제 회피비용이란 건데요.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걸 또 산정하는 방식들 또 어떤 방식을 쓰냐에 따라서 좀 값도 달라질 수 있고 또 데이터의 가용도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방식으로도 쓸 수 없는 것도 있고 하는데요. 우리가 뭐 쓰는 것들은 대체로
과거부터 좀 쭉 해왔던 게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면 될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 또 이것도 뭐 오래전부터 또 계산해보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간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이제 뭐 미래의 투자 이런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대처럼 송전편 이게 한 8, 9원, 뭐 9원 수준이고 뭐 손실이나 혼잡이 내는 것들도 있었는데 이건 뭐냐 여러 기관에서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산출해낸 값들입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이걸 하는데 정기연구원에서 이제 뭐 오랫동안 그런 지표들을 생성하고 개발하고 뭐 그걸로 이제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본 건데 정말 이게 정확하게 맞느냐 또는 뭐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걸 새로운 그 접근을 통해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뭐 상세한 계산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요지, 소위 수요지의 분산 자원이 가장 좋은 거는 뭐 건물이나 빌딩이나 공장이나 그 안에 있으면 다 클리어 됩니다. 뭐 거기 배전선도 필요 없을 거고요. 뭐 송전도 통이 필요 없을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전력에서 유발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는데 우리 제일 큰 수요지를 보면 아마도 뭐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도권도 상당히 지역은 넓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서울과 경기, 뭐 인천이 수도권에 굉장히 부합일지도가 높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면 그렇게 광범위한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의 부화적으로 우리가 개념을 잡고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이제 그 한 과거 10년 동안 수도권의 아까 발전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에 상당히 많은 설비들이 지금 기여를 하고 있다. 이게 과연 송전전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건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저희들이 뭐 사전 스크리닝을 한번 해본 건데 이거는 뭐 아직 그 값이 생성된 건 아닌데 두 가지로 제가 한번 접근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수도권의 발전 설비와 비수도권의 발전 설비에 그 송전전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 해봤더니 확실히 그 수도권 설비가 건설하면은 송전전 투자비가 많이 줄어들고 비수도권 건설에 있어서는 송전 투자비가 많이 늘어나더라라는 걸 한번 제대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또 용량으로 봤을 때 발전 수도권의 발전 설비가 많이 늘어나면은 송전전 투자는 또 어떻게 되느냐 송전망의 길이로 이제 이걸 해봤더니 거기도 수도권이 상당히 송전망 투자 설비를 줄여주더라 이런 것들이 이제 저들이 실적 지표를 가지고 한번 검증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 분산 편익이 송전전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항상 주장하는 게 아 우리 다 지었으니까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과거 10년 동안 상당히 많은 수도권에 있어서의 분산 편익을 발생시켰던 거죠. 그로 인해서 송전 투자들을 많이 지연시키거나 취소시키거나 줄여주는 그런 효과들이 과거에도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 별로 줄일 거 없으니까 없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어찌됐든 수도권으로의 송전 수요는 뭐 있을 걸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새로운 지표를 한번 그를 체크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하는 방법은 뭐 미래의 투자비를 가져가면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지금 미래의 투자비를 잘 나온 데이터 없기 때문에 과거에는 미래에 들어갈 투자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데이터가 있는지 좀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상황이고요. 관련 기관에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미래 데이터가 없으면 뭐 지금 과거 수십 년간 있었던 실적 지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하는 것도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하가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서 송전 투자비가 늘어난 것이 어땠는가 그런 회계적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렇게 상관관계를 따져서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거기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의 그 신뢰성 있는 투자와 그 부하의 상관관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방법도 쓸 수 있고요. 또 특정한 선로를 지정해 가지고 예를 들면 앞으로 수도권으로 뭐 동해안에서 뭐 출류가 올 것 같다 또는 충청도에서 뭐가 올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선로를 지정해서 그 선로에 들어갈 수 있는 뭐 전압이나 긍장이나 길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투자비를 한번 계산해 보는 방법 뭐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했을 때 765 가공으로 했을 때
또 3, 4호 가공을 했을 때 뭐 또 관로 굉장히 높죠. 뭐 아마 이게 다 칸받이 돼서 이렇게 서로 결합돼서 이제 투자비는 발생할 걸로 봅니다. 어떤 거는 지중화 들어가는 구간도 있고 뭐 가공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한 세 가지 방법론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보고 취사 선택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생각입니다. 뭐 이거 한번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또 더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게 대통령의 안정성, 또 특히 뭐 재생에너지 늘어나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통 및 운영 편익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요. 이 변동성 대응하는 자원의 가치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물론 이제 그 가치가 있을 것 같다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그러면 그 가치의 비용이 얼마나 될 거냐. 그건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시장도 없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것들은 외국 시장을 참조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런 ESS를 썼을 때 ESS가 용량이 하느냐 분산 편익이 있느냐 대응성에 대응하느냐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ESS하고 PV가 결합됐을 때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임으로 한 건데요. 물론 좀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이런 정도로 이런 용도에 따라서 편익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것들 먼저 이제 체크를 해보고 또 용량이 하는 그 기여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는 방법 시장에서 아까 시장에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줄지 그거는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ESS 설치했을 때 효과를 할지 뭐 ESS 인테그레이션 했을 때 뭐 시스템 문제랄지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뭐 저희들이 사전 검토한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건 하나의 예제인데요. 이제 예를 들면 ESS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했을 때 다양한 부가 서비스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더라라는 걸 외국의 뭐 자료를 저희들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또 뭐 전력 시장에서 실제로 이 변동성 대응에서 시장에서 지불하고 있는 보조 서비스 비용이랄지 또 그런 빈도랄지 이런 것들은 이미 외국의 전력 시장에서는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그 양이나 규모를 이런 걸 통해서 추정해 볼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ESS가 발전 단계에서도 사용되고요. 또 송전 단계에서 사용되고 또 배전 단계에서 사용돼서 다양하게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분산장으로서 가치를 주는지 이렇게 이미 좀 식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공급하는 서비스, 또 부가 서비스, 송전 설비로서, 배전 설비로서, 또 수용과 관리 서비스로서 이런 역할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ESS가 지금 우리나라에 크게 세 가지로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주파수 전용, 흔히 뭐 FR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재생에너지하고 연계해서 쓰는 용도. 또 하나는 에너지 관리용으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 세 가지 용도로 쓰는 ESS 그 용도에 따라서 상당히 그 편익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뭐 제가 한번 체크를 저희가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발전에서 송전에서 배전에서 또 EMS나 이런 여러 가지 용도에서 이 ESS가 주파수 조정용으로 들어갔을 때 또 재생에너지 연계했을 때 에너지 관리용을 했을 때 과연 어떤 편익들을 발생시키고 그에 따라서 회피되는 편익은 어떤 거고 뭘로 기준을 가지고 계산할 건가 상당히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체크를 해본 건데 상당히 가질 수는 많은데 여기서 이제 선별해서 접근해야 될 걸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원제도 뭐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편익을 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편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요. 당연히 뭐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죠. 뭐 시장에서 다 해준다면 뭐 지원제도가 필요 없을 수도 있는데 그게 미흡하다면은 지원제도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제도들을 쓰고 있는 거라고 그 틀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걸로 봅니다. 예를 들면 분산자원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편익을 보상해 주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분산 편익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자원에 따라서 틀릴 거고 또 입지에 따라 틀릴 거고 뭐 규모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대안에 따라서 편익이 커질 수도 있고 그 범위가 적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편익을 준다면 어떻게 반영할 거냐. 여기에 이제 어떤 뭐 적격설비라는 개념을 제가 한번 써봤는데 퀄리파이드 인 퍼셀티를 뭘로 볼 거냐 다 줄 거냐
아니다. 이런 제약을 청해서 이런 용도에 이런 규모에 이런 입지에 있는 것만 대상이 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상당히 설비 규모나 유형, 또 편익을 발생시키는 유형,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제 이슈만 지금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또 편익을 반영하는 방법에서 시점을 어떻게 볼 거냐. 과거에 쭉 몇십 년 전부터 있는 거가 다 줄 거냐. 아니면 새로 들어오는 걸 줄 거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또 사업성이 확보됐거나 지금 이미 지원을 받고 있는 것도 줄 거냐 말 거냐 이런 것도 판단해서 이 지원이란 게 어차피 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요금 인상 요인이나 이런 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익을 또 다 줄 건지 만약에 뭐 적다면은 얼마 되지 않을 수 있다면 편익이 상당히 크다면은 그걸 또 다 줄 수 다 주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겁니다. 제도 개발하는 뭐 개념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이걸 지원제도에 포함될 여러 가지 사안들을 식별하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대안을 만드는 건데요. 뭐 지금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이제 만들려야 될 거고 이제 정부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이제 반영한다면 어떻게 할 건가? 이거는 지원제도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감당한다고 봤을 때 뭐 차액 지원제도 같은 방식이 일단 제 접근하기 쉬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또는 뭐 음화제도 같은 것도 쓸 수 있는데요. 그럼 이제 지금 RPS라는 음화제도가 있는데 그럼 이건 또 뭐 다른 어떤 음화제도를 할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넣을 건지 상당히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어찌됐든 이 음화라면 인증서를 발급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그냥 단순 보조금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정책적인 선택이 필요하고요. 지원 기간은 이걸 언제까지 줄 건지 준다면은 뭐 올해만 주고 내년에 안 줄 건지 지원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 설비에 대해서도 또 언제까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많을 걸로 봅니다. 만약에 차액 지원 방식으로 준다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의 S&P 전력 가격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주는 피드인 프리미엄 방식, FIP 방식이 가장 합리적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변동성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안 그러고 FIT로 한다면은 이 굉장히 또 S&P 수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과거에 제가 이제 그 발전차액 지원제도 설계할 때 두 가지를 했었는데 나중에 전부 다 이게 프리미엄 제도로 사람들이 다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도 적용 방안도 좀 체계하고 단순화해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쪽으로 순편익 중심으로 가는 쪽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기준의 절차를 좀 표준화하고 전원별로, 운전 특성별로, 입지별로, 규모별로 분산 편익을 좀 차별해야 될 거다. 또 제도 영향에 따라서 이게 어떤 영향을 줄 건지 분석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전기 요금에 대한 그 영향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전력 시장에 대한 영향도 있고 또 수급에 대한 영향, 또 분산 에너지 자원 산업에 대한 영향 이런 것들이 다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구체화할 때는 필요할 걸로 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좀 해야 될 일로는 이걸 식별하고 분산 편익 식별하고 산정하는 게 이제 남아 있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걸 했을 때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그다음에 지원 대상 자원과 지원 수준을 어떻게 정할 건가? 지금 여러 가지 법제화나 이런 것하고 연계시켜서 봐야 될 부분이고 또 제도 적용하고 정책을 정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또 저희들이 연구해서 검토해야 될 상향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향후 의미 있는 분산 편익 연구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발제 주제로 가천대학교 손승용 교수님께서 가상발전사업 도입 필요성과 국내 도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예, 분산 에너지가 이렇게 확산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다들 공감을 하고 계실 거고요. 사실 이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속도로 이렇게 보급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앞에서 우리 창호 박사님하고 박중배 교수님이 발표해 주셨지만은 분산 에너지 자원에 대해서 정당한 가치를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 가치에 따라서 시장을 통해서 적절히 보상을 할 수 있으면 사실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산업이 형성될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 밸류와 상관없이 분산 에너지는 연간 우리 4기가 5기가씩 보급이 되고 있고요. 이런 자원들이 보급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자원이 정말 밸류가 있냐 없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은 이미 보급되고 있는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잘 활용할 것이냐, 그리고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산업 활성화의 기회로 이용을 할 것이냐, 이런 관점에서도 좀 문제를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가상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분산된 자원들을 통합하고 운영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좋은 수단의 하나로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가상발전소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조그만 분산 에너지들이 많이 설치됐을 때 얘네들을 ICT 기술을 이용을 해서 통합하고 하나의 큰 발전기처럼 응동을 시키자. 그래서 출력을 예측 가능하게 하고 전력 시장에서 큰 발전기처럼 동작을 하게 하자. 그렇게 했을 때 뭔가 큰 밸류가 생길 거다라는 겁니다. 실제 보시면 우리 신재생 자원만 하더라도 이 중소규모 자원들이 5만 5천 개 이상 이미 깔리고 있고요. 곧 10만 개 이상 깔릴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럼 이런 자원들이 기존에 있던 발전기하고 다른 것들은 다른 점은 굉장히 수익도 작고 매출이 작기 때문에 비싼 설비를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저렴하게 경제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고 얘를 통합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사실 가상발전소라고 하는 것이 2000년 초반부터 이미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근데 그동안 현실화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비쌌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은 거고요. 이제 2010년 중반대로 넘어오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되면서 사실 굉장히 자연스럽게 시장이 형성되고 산업이 형성되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쪽에서 우리가 사실 분산 에너지에 대해서 작년만 해도 이렇게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뭐 문제가 생길 거야 그러면서 캘리포니아의 왼쪽에 있는 드커브는 잘 아시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 신재생 에너지가 많이 나오면서 드커브가 발생했고 저기 대해서 급격한 램핑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배전의 분산 자원이 많이 들어왔을 때 전압 문제나 컨제스션 문제가 배전단에서도 생길 거다. 이런 거에서 대해서도 대응을 해야 될 거다. 근데 좀 미래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던 일들이 사실 제주도에서 수요가 줄고 신재생이 급격하게 추가되면서 이미 작년 올해 벌어지고 있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산 에너지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활용할 것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급격하게 가지게 됐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수단으로서 VPP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산 에너지가 보급이 됐을 때 사실 우리가 이 자원들을 어떻게 수용하고 운영할 거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첫 번째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가장 큰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신재생을 보급을 하는데 신재생 사업자는 킬로와트 아워로 전력을 팔고 REC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는 사실 개통 안정화에 대한 의무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드는 사람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합체화를 해야 될 필요성을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미 이렇게 깔리고 있는 발전 사업자들한테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통제를 하기가 힘드니까 송전단에서는 보조 서비스를 확장을 해가지고 새로운 유연성 자원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신재생 에너지 수용을 늘려보자라는 게 전통적인 움직임이었고요. 배전단에서는 배전 선로를 늘리겠다, 아니면 배전 선로 상에 에너지 스토리지를 달아보겠다, 아니면 직접 제어 장치를 달아가지고 문제가 생길 때 차단하겠다, 이런 식의 설비 위주의 접근들을 해온 겁니다. 이런 방식들이 전통적인 접근 방식인데 이제 이런 구조 속에서 새로운 산업이 생길 거냐, 이제 이런 고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개통 운영자 측면에서 덤스라고 해서 재생에너지를 통합해서 내가 잘 관리를 해볼게. 그래서 솔루션 기술 위주로 해가지고 접근을 해오는 하나의 추세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래 중심으로 분산 자원들이 많이 깔렸는데 이걸 자원화하기 위해서 전력 서비스 시장을 만들자. 그래서 이런 자원을 누군가 통합해서 가져오고 내가 필요할 때 출력을 제어해주거나 혹은 출력을 예측 가능하게 해줄 때 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렇게 해서 시장을 통해서 풀어보자. 이런 크게 두 개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 전력 사업자 위주로는 덤스라고 해가지고 유틸리티가 어떻게 출력 제약을 할 거냐, 이제 이런 흐름에서 시작을 된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흐름은 유럽 쪽에서 기본 모델이 되는데 이런 커스터머가 소유한 분산 자원들을
유틸리티가 빌려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해서 이걸 VPP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을 만드는 형태. 그래서 크게 두 개의 축으로 이렇게 흐름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덤스라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운영을 하고 당장 시작은 하기가 쉬운데 첫 번째 문제는 개수가 많아졌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생긴다. 개수가 만 개, 십만 개 늘어 증가할 때 복잡도의 증가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이렇게 문제라기보다는 한계는 새로운 산업이 과연 생길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전통적인 산업의 연장선상에 있을 것이다. 라는 거고요. 이제 VPP라는 통합 운영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경우에는 이 자원을 모집하고 그것을 운영을 하는 사업자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이 창출될 기회가 생길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VPP를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가상발전소가 한 2025년까지 세계적으로 한 45기가가 될 거다라고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독일의 넥스트크라프트 베르케 같은 경우에 이미 작년 기준으로 한 7,600개, 지금 한 7,800개가 넘었고 한 7.2기가 규모의 가상발전소를 이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한 12테라 정도의 전력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독일에서는 이런 사업자가 80%, 90% 이상의 재생에너지 자원을 모아가지고 VPP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호주에서도 5만 개 정도의 ESS를 투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가상발전소를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독일도 2040년까지 신재생 수용을 위해서 한 52기가 정도의 유연성 자원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VPP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상발전소의 특징을 보면은 전통발전기를 대체하면서 굉장히 경제적인 솔루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가상발전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재생 설비를 투자하지 않습니다. 신재생 설비가 있는데 얘를 통합해서 가상발전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본적인 원가는 전통적인 발전에서 빠지는 거고요. 여기에서 밸류를 더하는 부분이 가상발전소가 기여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가상발전소를 구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통적인 발전기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포션을 차지한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분산자원의 확산으로 인한 개통 불안정 요소에 강력한 수단으로 해소를 하는 데 있어서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고 새로운 산업이 생길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아까 넥스트크라프트 베르케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타트크라프트라는 회사는 좀 더 크게 한 12기가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가상발전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발전소의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부하들을 이렇게 다이버스하게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존에 우리는 DR이면 DR, ESS이면 ES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버티컬하게 시장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런 자원들을 각각 운영할 때는 사실 수익성이 제한이 많습니다. 이런 자원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유연하게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효율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사실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패스트 액팅입니다. 그래서 분산 자원들이 사실 조금 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응동이 가능합니다. PCS라든지 뭐 ESS라든지 이런 것들이 통신만 허용하면 초단위로 이렇게 출력들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자원으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큰 장점이 되고 있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제로 퓨얼 코스트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기 출력을 가진 상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운전을 하면서 변동성을 잡고 시프트 시키고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전통적인 발전기에 대비해가지고 연료비 부분이 빠지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관점이 우리 요즘 많이 이슈가 되는 사회적인 갈등들 우리 동네에 발전소 못 짓는다 이런 문제들에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갈등 없이도 유연성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초기 투자비가 적게 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얻을 수 있는 부가 수익은 상당히 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가별로 보더라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DR을 처음 만들었고 DR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VPP를 시작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DR을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가지고 발전소처럼 가서 보상을 받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제도를 유사하게 가져와서 DR 시장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실 미국만큼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고 운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스플라이 사이드에 VPP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발전기하고 대등하게 분산 자원을 모아서 예측 가능하게 하고 반응하게 하고 그걸 통해서 보상하는 시장 제도로 가져왔고요. 크게 디맨드 사이드 VPP와 스플라이 사이드 VPP로 나뉘어서 사실 국가적으로 이원화돼서 왔었는데
최근에는 서로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통합형의 모델로 가고 있습니다. DR 속에도 발전 자원을 통합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유럽 쪽에서도 스프라이사이드 VPP에서 DR이나 이런 반응성 자원을 어떻게 통합할 거냐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그렇게 구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경계가 좀 많이 모호해진 것 같고요. 우리도 좀 더 많은 다양한 자원을 어떻게 유연하게 조합할 것이냐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드린 말씀입니다만은 국내 가상발전소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개통 안정화 주체가 분리돼서 완전히 지금 발전 사업자들이 책임에서 자유롭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럼 두 번째가 프로그램별로 파편화돼서 사업 구조가 단순하다는데 뭐 DR인 경우에 DR, 뭐 ESS면 ESS, 태양광 플러스 ES면 태양광 플러스 ESS, 전기차 충전이면 충전. 이게 하나하나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하나하나들의 보상 프로그램들이 원가 더하기 수익성에서 뭐 적정 마진 이렇게 해서 설계가 되다 보니까 사업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원들이 통합돼 있어야 이쪽에 있는 걸 좀 빼다가 저쪽으로 돌려보고 좀 새로운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너무 없게 되고요. 예를 들어 ESS 같은 경우에 그렇게 응동성이 좋고 빠른 자원인데 사실 태양광과 ESS를 붙여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것도 리튬 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하루 동안 뭐 서너 시간 쉬프트 시키는 이런 용도로 쓴다는 것은 정말로 과잉 투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자원들은 FRS든지 램핑에서든지 좀 더 빠른, 좀 더 소공성 자원으로 써야 되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고요. 산업적으로 보더라도 VPP나 앞으로 통합 운영 시장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시장을 만들어줄 거냐, 앞으로 어떤 정도 규모가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비전 제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보니까 수요 반응처럼 DR처럼 한 200억 시장이더라, 2000억 시장이더라. 그러면은 사실 뭐 10년을 바라보고 투자를 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그리게이션 사업자가 자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분산 에너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기반을 해서 자기 볼륨을 키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자기가 플러스 알파를 하게 되는데 이 자원들을 어떻게 모을 거냐,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기가 직접 투자를 한 자원들만 자기가 가져오게 되고요. 아니면 굉장히 작은 사업자들로 쪼개지는, 파편화되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그리고 사업자 보상 모달의 불확실성, 앞에서 말씀 발표해 주셨지만은 정당한 밸류에이션을 하고 그걸 시장 체계든 다른 보상 체계를 통해서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투자에서 회수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리니까 정책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해칭을 해줄 것이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정책적인 선언을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들은 좀 지금 디카플링 돼 있는 원인 행위자하고 해결자 간의 문제를 좀 결합을 시켜보자. 프로그램 단위의 산업 구조를 통합적으로 가져가서 사업적인 유연성을 만들어줘 보자. 산업 생태계에 뭐 이걸 판매를 엮자, 뭐 시장 구조 개편을 하자라고 하면은 또 복잡해지니 이해관계자 전체가 동의 가능한 체계로 만들어 보자. 산업 성장성이 좀 모호한데 볼륨이 만들어질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을 해보자. 그다음 초기 수익성은 확보가 아무래도 좀 어려울 테니까 적절한 지원책을 만들어 보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작을 해봤고요.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은 통합형인 분산발전소를 좀 만들어보자. 그래서 이 사업자를 저희는 이제 IDPP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DR이든 ERS든 REC이든 REC든 전력시장에 판매하는 거든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를 하나 만들고 이 사업자가 내부에 있는 여러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여러 프로그램들에 좀 멀티로 이렇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시장의 가능성을 높이자. 대신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재생에너지 확산하고 안정화에 대해서 기여할 의무를 이 사업자한테 주자. 가장 좋은 것은 이 안에서 수익성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회적인 비용 부담 없이 이 속에서 자기가 수익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혁신적인 BM을 만들어라. 그래서 뭐 판매 사업을 결합을 하든 아니면 5G 이동통신을 결합을 하든 광고를 결합을 하든 전기차 충전을 결합을 하든 빅데이터를 하든 이 사업자의 수익 모델은 이런 쪽에서 만들어라. 대신에 우리는 적절한 규모의 사업과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구상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좀 VPP 사업자를 설계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이제 달라지는 부분은 기존의 DER 분산 자원을 설치하는 사람은 KPX나 발전사한테 REC나 PPA로 공급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리고 SMP를 받고 REC를 받게 되는 구조에서 좀 채널을 바꿔가지고 전력 판매를 하거나 REC를 받기 위해서는 IDPP 사업자를 통해서 REC를 받고 판매를 하게 하자.
이제 이런 체계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IDPP 사업자는 볼륨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자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결합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규모가 큰 사업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IDPP 사업자가 있고요. 이 사업자가 직접 자원들을 모집하는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리소스 어그리게이션을 할 수 있는 서브 사업자를 만들어서 이 사업자를 통해서 자원을 모집하는 이런 형태를 만들고, 그래서 신규 사업자를 만들 때는 앞으로 새로 들어오는 DER들은 이런 사업 체계를 통해서 보상을 받는 형태로 들어올 때 REC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면 좀 많은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기존에 있던 DER들도 어떻게 이쪽 사업자 모델로 이관을 하는 형태를 같이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선언적인 내용입니다만은 좀 이렇게 앞으로 우리 전력 산업이 한 100조쯤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VPP 사업자들이 전체 시장의 한 10% 정도 차지하는 이런 산업을 만들어주고요. 이 밑에서 이제 서브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한 50% 정도의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좀 이런 생태계를 만들어 놓고 이 속에서 기술 혁신을 우리가 푸시하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어프로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플레이어별로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라는 건데, 뭐 유틸리티나 MOSO 관점에서 볼 때는 크게 구조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편해지는 거는 지금 자잘한 사업자들, 뭐 신재생 뭐 100km 뭐 이렇게 하는 사업자들이 직접 오는 게 아니라 이제 통합된 어그리게이트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관리 구조가 굉장히 단순해지고요. 설계가 쉬워집니다. 신사업자 관점에서도 DER이나 REC 공급 체계를 개편을 통해서 사업 볼륨을 키우는 것이 용이해지고요. 기존의 발전사 관점에서는 특별히 수익성이 달라질 건 없습니다. 자기는 자기가 생산한 전력량 플러스 REC를 받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조에는 변화가 없게 되고요.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이해관계자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IDPP 사업자하고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민간 영역으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정책의 설계도 용이해지고요. 사회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하나하나 파편된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보다 통합된 모델을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비용을 오히려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가장 크게 기대하는 것은 이런 신사업자가 나와서 좀 BM 설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게 하고 DR 모집을 용이하게 해서 기술 혁신을 해라라는 것이 우리가 던질 수 있는 가장 큰 메시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데 있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사업적인 포지션을 법적인 포지션을 만들어 줄 거냐라는 건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전 사업자로서 이렇게 포지션을 합니다. 근데 이제 다른 나라 같은 경우 호주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신사업자로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요. 근데 전기사업법에다가 이런 사업자를 만들려고 하면 기존의 발전사업이라고 하는 정의가 굉장히 설비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적의 뭐 측정 방법이나 이렇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산에너지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서 신사업자로서 우리 가상발전사업자를 정의를 해볼까 하고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앞에서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드리는 건데, 좀 이 사업적인 규모에 대해서 분명하게 비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대신에 우리가 요구할 것은 기회와 리스크에 대한 밸런싱을 요구를 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이 최소한의 사회적 비용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할 거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자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제 또 추가로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기술적인 요소들이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분산 에너지 로드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검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상발전소 사업자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자원들을 모아가지고 중앙에 있는 전력시장이나 보조서비스 시장으로 가게 되는데, 이 지역 단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있는 배전망의 운영 사업자들하고 같이 연계를 통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많은 솔루션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무리가 없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가장 큰 우려가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너무 이렇게 우리 정부의 섹터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DR은 DR, 뭐 신재생은 신재생, REC는 REC 이렇게 따로 가는데, 사실 이런 사업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거는 좀 통합적인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REC 따로 가고 전력시장 따로 가고 분산에너지 따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같이 모여서 이런 제도를 하나 좀 설계를 해보시면 어떠실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의 확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위기인 동시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그린 뭐죠? 그린딜? 예. 이후에 그린딜 위원회에서 이렇게 발표한 걸 보면은 이번에 이제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혹은 최근에 경기 강화를 위해 가지고 새로운 돈을 투자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메시지가 딱 하나입니다. 여기서 쓰이는 한 푼의 돈도 앞으로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을 위해서 신사업을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큰 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기회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새로운 이렇게 산업 구조를 만들어주고 새로운 사업이 생길 수 있는 에너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상발전소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수단들 중에는 가장 강력하고 통합적인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IT라는 기반의 기술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자원을 통합하고 녹색 자원을 통합을 해서 계통의 안정화에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디지털과 그린 뉴딜에 가장 적합한 수단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문제가 지금 이미 올해도 4기가 내년도 뭐 5기가 이렇게 새로운 재생에너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급이 되고 있는데 하루라도 빨리 우리가 좀 방향성을 정해서 그 자원들이 우리 자원화 될 수 있도록 하는 좀 이런 빠른 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으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의미 있는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약 100여 명 정도 참여 중이신데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이제 다음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기 위해 잠시 5분 정도 장내 정리할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에서는 이제 VPP 관련 영상이 송출될 예정이오니 장내 정리 시간에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상발전소란 무엇일까요? 다수의 소규모 분산 전원을 ICT 및 자동 제어 기술을 이용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하기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입니다. 아, 너무 어렵다. 기존의 중앙 공급식 전력망은 한 곳에서 생산한 전력을 모든 소비처에 일방향으로 전송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송전망을 늘리는 방법은 한계가 있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건 같은 지역 주민 반대 문제, 원거리로 인한 전력 손실 문제 등이 있는데요.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마이크로그리드를 통한 에너지 자립이었습니다. 지역마다 소규모 발전 설비 및 저장 설비를 통해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소비도 하는 에너지 프로슈머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요. 하지만 지역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소규모 분산 에너지 자원만으로는 전체적인 전력 수급 균형 유지가 어렵습니다. 분산 에너지 자원들을 하나의 발전소처럼 운영 및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시스템이 바로 가상발전소입니다. 물리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발전소는 아니지만 ICT 및 자동제어 기술을 이용해 발전소 역할을 할 수 있는데요. 마이크로그리드가 소비자 수준에서 수급균형을 맞추는 것이라면 가상발전소는 이를 총괄하는 개념으로 도매 전력 시장을 통해 송전 개통 수준에서 수급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이 중앙 공급 체계에서 분산형 체계로 전환되는 것은 더 이상 가상이 아닌 현실. 가상 발전소가 만들어갈 새로운 에너지 시장이 기대됩니다. 네, 이제 곧 패널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오니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부터 패널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좌장이신 김재원 교수님께서 진행을 맡아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좌장을 맡게 된 충북대학교 김재원 교수입니다. 오늘 주제의 그 주제가 분산 에너지인데, 사실 분산 에너지라고 그러면 이제 용어 자체도 많이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사실상 한 35년 전, 한 1985년, 86년에 이 용어가 공식적으로 정기학회 뒤에 이제 발표된 이래 오늘 일이게 됐는데, 사실 현재 온실가스 저감이라든가 기후협약, 그 다음에 정부의 3020 정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분산 에너지 자체가 사실 대규모로 도입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그 상황에 왔습니다. 이런 그 이 대규모 도입이 결국 현재 정부에서 발표한 그린 뉴딜의 한 그 분야를 그 담당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연말 산업부에서나마 이 분산 에너지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제도, 법령, 인프라, 시장 제도 분에 다양한 부분의 분들이 로드맵상에 구체적으로 발표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 결국 앞으로 그린 뉴딜 정책에 맞춰 신사업 분야가 많이 창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와 관련된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게 됐고, 이와 관련된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패널에 그 이 참석하신 분들을 제 좌측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게 좌측입니다. 먼저 가상발전소 역할과 도입 방향에 대해 발제해 주신 가천대학교 손성영 교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분산에너지 편익 및 지원 방향에 대해 발제해 주신 한국전기연구원 이창호 연구위원이십니다. 다음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도매전력시장 개선 방안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건국대학교 박정배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분산에너지 정책을 담당하고 계시는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이경훈 과장님이십니다. 오늘 잠시돼요. 네네네. 그러면 김사원 의원실에서 오신 그 이진우 보좌관님 또 마찬가지입니까? 네, 두 분은 잠시 후에 소개식 들어가고, 분산에너지 중장기 로드맵 연구 용역을 수행해 주신 에너지 경제 연구원 박정순 선임 연구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충남대학교 김승환 교수님입니다. 저희들한테 주어진 시간이 패널 토론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여기 패널의 분들은 뭐 한 2, 3분 정도씩만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 가능한 한 총중으로 시간을 많이 돌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하지 하신 패널 분부터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맨 왼쪽부터 좀. 네, 충남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승환입니다. 먼저 세 분 발표 되게 감명 있게 잘 들었고요. 우리가 분산에너지원이라는 개념이 이렇게 공론화되고 논의되는 이 시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산에너지를 생각할 때 이제 인식의 지평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이 자기가 볼 수 있는 지평선 안에서만 사고하고 결정한다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수백 개의 대형 발전소만 있던 전력계통에서 이제 수천만 개의 분산에너지원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모든 계통에서의 운영과 시장 운영 그리고 에너지 정책이 우리가 사고할 수 있는 인식의 지평선 밖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빨리 대응을 마련하지 않으면, 그리고 인식의 지평선을 넓히지 않으면 이 체계가 심각한 위협을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었고요.
그래서 아까 박정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산에너지원은 이제 문제의 원인이자 해결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받지 않는 분산에너지원은 개통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주에서 일어나는 이제 빈번한 커터일먼트나 그리고 우리가 분산에너지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호남이나 뭐 이런 지역에 집중된 분산에너지원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향후 개통 투자나 어떤 비용 해소에서 큰 위협을 가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연히 ICT 인프라나 뭐 가격 신호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좀 중간 관리자가 낀 하이어아키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개사업자나 뭐 VPP 혹은 아까 손성룡 교수님께서 IDPP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이런 관리자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 중간에서 역할을 해줘야 이 모든 사건들이 인식의 지평선 안에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이제 중개사업자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다들 사업을 접어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2030년 전력시장 개편의 완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당장 지금 2020년에 사업의 어떤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기에는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연명을 시켜주고 장기적으로 시장 개편과 맞물려서 진행이 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지만 생각보다 되게 급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냥 인센티브를 지금 막 제대로 선정하고 보급하고 이렇게 생명줄을 만들어주는 거를 넘어서서 조금 더 시장 개편 로드맵의 가속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좀 타이에 의해서 가속화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제 김성환 의원실에서 나오셨지만 기업 BPA 법안이 통과가 혹시나 된다면 이게 엄청나게 판을 흔드는 제도가 도입이 되기 시작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그 VPP의 어떤 새로운 사업 모델과 그런 기업 BPA 같은 그런 법안들이 서로 결합돼서 파괴력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2030년 바라보고 전력시장 개편하는 거 2025년에 완성하는 쪽으로 타이에 의해서 앞당겨야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분산에너지원으로 인한 문제 그리고 분산에너지원을 통한 사업자들의 생존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전향적이고 조속한 논의들을 앞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에너지경영 박종순 선임연구원. 예,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박정수입니다. 앞서 그 세 분의 그 발제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제 그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도매전력시장 개선 방향 발제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전력시장 전력망의 그 개편 시기 구분이 제시되는데 사실 이것은 그 효율적인 논의를 위한 좌표 설정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도 개선 그 논의는 그 시장 조건과 그 인프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 시점과 조건에 관한 전제가 확립되어야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이 에너지 시장 현황 및 개선 방향에서는 도매 전력 시장과 소매 전력 시장의 연동 문제가 이제 그 제기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그 부언하고 싶은 사항은 장기적으로는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면 소매시장의 경쟁이 성립할 수 있고 소매시장의 경쟁이 성립하면 도매시장의 경쟁도 자연히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결론부에서는 그 현행 도매전력시장과 그 송배전망이 에너지전환지원, 온실가스 감축지원, 신산업과 신기술 유인의 한계가 있다 하는 점이 이제 지적이 됐습니다. 이 지적은 그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사실상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정리를 간단히 하자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이제 기본적으로 해외에서 수입되는 에너지를 국내 분산에너지로 대체하고 화석에너지를 재생에너지 및 효율자원으로 이제 대체하며 에너지 신산업 창출과 신기술 개발 유인을 조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에너지 안보,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그 기후변화 대응, 그다음에 성장 동력 발굴, 그다음에 에너지 시스템의 고도화 등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대안이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그 발제, 분산 자원 그 편익 산정 및 적용 방안에 관해서는 일단 그 분산 편익 산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분산 에너지 지원 근거 또는 이제 메리트 오더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데 유용합니다만은 사실상 분산 에너지 종류나 그 지원 간의 그 자원 간의 그 결합 방식이 다양하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일단 그 여러 가지 그 좋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원 제도에 관해서 이미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우리 어떤 정책 경험과 그다음에 미래 시장 전망 관점에서 몇 가지 이제 부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지원 제도의 선택은 기본적으로 이 기술이 성숙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FIT나 FIP 같은 보조금 제도는 사실 미성숙 단계의 기술이 초기 시장을 조성할 때 그때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면에 그 의무화 같은 그 정책 수단은 성숙 단계의 기술이 대규모 수요 창출이 필요할 때 그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이제 보통입니다. 만약에 이제 국내 기술이 미성숙 단계에 있는데 의무화를 적용한다면 그 사실상 의무 이행이 어렵거나 외국산 기술이 국내 시장을 잠식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은 그 지원 제도를 갖다가 선택하고 적용할 때에 그 고려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미래 시장 전망 관점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그 편익을 기반으로 정당한 이제 그 보조 지원의 어떤 그 수혜를 받는 것이 이제 중요하기도 하지만 편익 보상은 사실상 그 지원 제도는 사실상 이제 그 단기적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지원 제도보다는 시장 참여를 통해서 그 편익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시스템이 이제 중앙 집중형에서 이제 분산형으로 전환되고 그다음에 에너지 시장은 자연 독점 시장에서 경쟁 시장으로 이제 변화하며 에너지 가격은 이제 총괄 원가 보상 원칙 중심에서 시장 가격 중심으로 이제 그 이행할 것이 이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어떤 시장 참여 또는 신사업 선택을 통해서 선제적인 어떤 기술 개발과 사업 모형 발굴을 하는데 역점을 두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에 그 세 번째 발제 주제 그 가상 발전 사업 도입 필요성과 국내 도입 방향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그 분산 자원의 네트워킹과 통합적인 운영 최적화가 이제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제 가상 발전 사업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그 수용성 확대를 위한 정책 방향이 그 선택 필요성이 제시됐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제안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에너지 전환 정책의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제안된 그 유틸리티 중심의 통합 운영 체계보다는 거래 중심의 분산 자원 통합 운영 체계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첫째 이유는 그 재생에너지 보급과 마찬가지로 이 분산에너지 활성화는 그 고용 창출과 경제 성장의 어떤 성과로 귀결될 필요가 있는데 이 점에 있어서 더 이제 유리할 것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에너지 공급의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장 중심의 접근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그 수용성 확대를 위한 그 접근 전략에서는 그 산업 성장의 모호성을 극복하기 위한 그 운영 구조 조정을 통한 생태계 조성이 제안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이와 함께 고려돼야 될 요소가 전력 요금의 현실화가 아닐까 이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신사업이 성공하려면 사실은 이제 수익 구조 확립이 이제 필수적이고 그리고 사업의 어떤 기대 수익이 사실상 이제 전력 판매와 이제 RLC 판매로 이제 구성된다는 점을 우리가 고려하면 전력 가격 현실화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이제 그 통합형 분산 발전소 사업자의 법적 지위와 참여 유인에 관한 검토안이 이제 제시되었는데 분산 에너지 활성화 관점에서 이제 중요한 방향성을 말씀드리자면 한편으로는 그 신규 사업자와 신기술의 그 시장 진입을 촉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발전 사업자의 어떤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과 별개로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추진 동력의 확보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첫째로 이제 그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그 지자체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로는 이제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지자체가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또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이제 요구된다고 이제 보겠습니다. 셋째로는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지역에너지계획은 광역시도가 이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인데 과거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기반으로 이 제도가 설계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 에너지 전환,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새로운 정책 기조와 이 방향을 충분히 이제 반영하도록 이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늦게 오셨지만 다음엔 그 김성환 의원실의 이진우 보좌관님. 네. 일단 인사 한번 드리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성환 의원실의 이진우 보좌관입니다. 사회자님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게 들어와갖고요. 몇 분을 할애해 주셨는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사회자님. 예, 예. 2, 3분이요? 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발제하신 분들 의견 중에서 저 박종배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은요. 도소매 시장에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좀 우회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솔직히 판매시장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판매시장 개방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터놓고 얘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가고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서는 어쨌건 분산자원이 그 저희들 예상치보다 빠르게 늘어나기 때문에 판매시장을 현재 상태로 일원화시켜놓고 갈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맞느냐. 물론 여기에 대해서 에너지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보완 대책이 좀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조차 하지 않는 것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력산업 구조 개편 문제가 같이 분산자원 논의 때 반드시 같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이창우 연구위원이 하신 그 내용들 중에서 법제도 과제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뭐 RPS나 한국형 FIT나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는데 이 상황에서 또 다른 제도를 만들자 그러면 중복 지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분산 자원에 그 지원하는 것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 지원이 안 되면은 천연가스 중심의 그 지원 제도들이 구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건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분산 에너지 체계로 가는 건데 이거를 천연가스 중심의 지원 제도가 만들어지면은 요거는 좀 그 목적과 수단이 뭐 역행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손성룡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IDPP 문제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급 기반의 논의로만 얘기하는 것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판매 시장도 당연히 열어야 되고 이것들에 대한 사회적 갈등이 있을 거라는 것도 분명히 알지만 신사업들을 창출하고 좀 온실가스에 대응할 수 있는 전력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좀 수요 기반의 그 의제까지 같이 포함해서 IDPP 논의가 같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몇 가지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분산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지금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것들이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여전히 매크로 단위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을 단위의 그 스마트 그리드, 즉 마이크로 단위거든요. 마이크로 그리드를 중심으로 하는 버텀업 방식의 그 에너지, 그 분산에너지 체계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매크로 단위에서 완성됐던 것들을 나눠주는 형태거나 아니면 메조 단위에서 새로 만들어보자라는 논의에 좀 국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마이크로 단위에서 좀 논의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구상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기 산업부의 좀 컨트롤타워 역할이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지금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AMI 사업이 하나가 있는데요. 뭐 넷 미터링 사업의 중요성은 뭐 누구든지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데이터 출력 범위가 지금 분 단위로 되고 있는데 뭐 산업부하고 일부 업체들 의견은 분 단위로 데이터가 쌓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다. 초단위로 쌓이게 되면은 이거 불필요한 데이터가 많아서 나중에는 무효 소용하게 되고 오히려 사회적 비용만 증가한다라는 의견을 주고 계신데요.
하지만 지금 재생에너지를 나중에 그 연결을 하고 수요하고 공급을 같이 넷 미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예, 좀 데이터 송출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초단위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고 있는 AMI 같은 경우 한번 부착을 하게 되면 10년 정도는 최소 10년 정도는 계속 부착을 해야 되는데 몇 년 안에 구축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는 그 넷미터링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의 그 효용성이 낮다는 이유로 구형 기술을 도입하는 게 과연 맞을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분산에너지 차원에서는 스마트 그리드를 늦출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산업부 안에서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고요. 그 다음에 행안부도 역시 지금 이번에 그린 뉴딜에 공공기관 ESS를 지금 포함시켜 왔는데요. 이게 다 저기 PS ESS입니다. 그 지금 현재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FR ESS거나 아니면 RI ESS인데 지금 그 자신들의 전기요금을 낮출 수 있는 방식으로 공공청사에 PS ESS를 놓는 게 과연 이게 시급순위인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그린 뉴딜의 취지에 맞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물론 행안부가 산업부한테 먼저 의견을 묻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어이없는 사업들이 좀 포함이 된 것 아니냐라는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좀 더 컨트롤타워 역할에 좀 더 주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지막으로 지역에너지계획은 방금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분권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체계만 분산형으로 만든다고 해서 이 분산형 체계가 굴러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나 아니면 광역 지자체한테 얼만큼의 에너지 관련된 권한을 줄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당연히 논의가 되었는데 물론 오늘 토론에는 그 저기 분산 생태계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권한까지는 논의가 되지는 않았지만 접근 차원에서 지금 산업부에서 준비하시거나 다른 차원에서 준비하신 것들은 기초 지자체의 분권 문제 까지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의 권한 체계에서는 관리 체계가 바뀌는 것만으로는 그냥 사실상 업무 부하가 증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그 업무 부하들이 지자체가 감당할 수 있거나 아니면 지자체들이 지역 에너지 공사를 만들거나 하여튼 분산형으로 공공성을 담보하면서 그런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체계로 가려면은 지금 당장에 권한 얘기가 지금 논의가 되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예를 들면은 발전사업 인허가 문제나 그 다음 EMS 문제 그리고 말씀해 주신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에 있어서 그러면은 그리드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초지자체나 광역지자체가 당연히 역량을 가지고서 책임 있게 그 계획을 수립하는 순간 분산형 체계가 조금 더 조기에 보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패널에서는 그 이제 마지막으로 그 분산에너지과 이경원 과장님 말씀을 한 3, 4분 정도로 마무리하고 마이크를 청중으로 넘길 겁니다. 이경 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앞에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그 제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 기반해서 지금 분산의 로드맵을 저희가 마련 중에 있고 연말까지 이걸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지금 공론화 자리가 오늘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로드맵을 만들어도 거기에서 플레이어들이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참여하지 않으면 그냥 종이에 그치는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플레이어들 특히 이해관계자들이 이 공론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시고 그런 의견을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계속 수렴해 나가서 이게 진짜 실행이 가능한 로드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방금 뭐 이진우 보좌관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분산에너지는 필연적으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체들은 지자체나 주민들 소비자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분권화 그 다음에 참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나갈 것인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뭐 이거를 뭐 지역 특구 시범 제도라든가 아니면 전력거래 특례를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한정한다든가 등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이해관계자뿐만 아니라 지자체하고도 얘기를 하고 국회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서 최대한 지역 단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이규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분산에너지 로드맵상에 그 수립에 있어서 플레이어 즉 이와 관계된 이해관계들의 의견들이 많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청중으로 좀 그 이 마이크를 좀 옮겨서 질문을 받아서 이게 패널 부둥과 같이 토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와 관련된 그 의제와 관련해서 질문이 계신 분은 손을 드시고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그 ESS와 태양광을 하고 있는 이맥스 파워라는 회사의 백승용 대표입니다. 그 오늘 저 발제하신 그 박중배 교수님하고 이창호 연구원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동안에 좀 궁금해했고 그 다음에 좀 확신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왜 2014년부터 저희들이 해왔던 그 한국전력의 FR 사업과 그리고 2015년부터 ESS 풍력이나 태양광의 ESS를 설치하고도 왜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못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FR을 하거나 풍력에 또 태양광 ESS 설치하면서 오늘 말씀하신 중에서 편익이라는 이야기를 한 번도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이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어떤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지 이것이 어떤 편익을 내서 이 편익이 정당한 대가를 줄 것인가를 고민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에서 좀 ESS가 굉장히 많이 설치되고 우리가 뭐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뭐 몇백 메가 심지어는 기가 단위의 ESS 설치된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물론 그 사람들도 일정의 보조금 제도는 있지만은 가장 큰 것은 오늘 저 박준배 교수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도들 또 이창호 연구원님 말씀하신 편익에 대해서 명확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거기 있기 때문에 ESS 설치하더라도 정당한 효과와 정당한 그 효과에 따른 편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분산 에너지나 또 변동성 에너지를 고민할 때 이 산업을 살린다는 보조금 제도보다는 이 산업으로 하여금 발생되는 편익이 무엇인가 또 그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먼저 하시고 제도를 좀 기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뭐 발제하신 두 분 의견 때문에 좋은 지식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뭐 굳이 여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대답은 안 해드려도 되겠죠? 예. 또 다른 분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청중에서의 어떤 그 이 프레이어 관계분들의 의견 같은 거를 많이 주셔야지 이 로드맵에 많이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좌장님 말씀처럼 의견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 그리드위즈에 있는 유준우입니다. 아까 손성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저희는 이제 지금 수요자원, ESS, 태양광, 뭐 EV 충전기까지 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는 국내에 시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박정순 선임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로 이제 우리 산업을 보호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국내 기업들의 기술 수준은 경쟁 시장으로 가도 글로벌로도 갈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소비자들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경쟁 시장을 만드는데 제도라든지 모든 환경을 좀 집중을 해주시면 기업들이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포럼 감사합니다. 이왕이면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인지 그 부분도 좀 대략 범위 주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DR이나 ESS 같은 이제 자원들 있지만 설명처럼 진짜 하나의 시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설비가 끝날 때까지 하나의 시장만 들어갈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VPP의 개념 자체는 다양한 시장에 다양한
상황에서 원하는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장 개념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좀 더 다양하게 그리고 좀 더 소비자들 그러니까 소매 시장까지 연결돼서 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적용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차단을 하기보다는 허용을 해주시는 방향이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저 김상훈 의원님실에서 얘기했던 뭐 이 재생에너지 직판 제도라든가 P2P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런 다양한 제도들을 좀 더 이제 모험을 해봐도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도로 소비자들이 성장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분도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뭐 제가 지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마 이쪽에 그 상당히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혹시 아이온 커뮤니케이션즈 오셨습니까? 예, 네, 혹시 뭐 의견 주실 게 있으면 좀 뭐 국제적인 그런 그 이쪽에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뭐 정부에 대해서 여기 과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의견이 있으면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에너지 산업 같은 경우는 시장과 제도로 인해서 비즈니스 모델로 파급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다른 산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비즈니스 모델이 뭐 플레이어들, 예를 들어서 뭐 개발업체가 됐든 아니면 현장의 뭐 제조업체로부터 사업 모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정책에 의해서 시장이 정해지고 규칙에 맞춰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파생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그런 형태의 어떤 그 추진 체계로 봤을 때는 그 시장 그러니까 플레이어에서 자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좀 나오기가 좀 힘든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또 반대로 너무 디테일하게 어떤 프로그램 자체를 뭐 제도나 이런 형태로 딱 명확하게 제시하게 되면 그 바운더리 내에서만 내 사업이 진행되는 그런 제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분산 에너지라든가 이런 다양한 자원들이 이제 활성화되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에 봤을 때는 약간 좀 방향성에 좀 반대가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이제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지고 국내에서 이제 뭐 개발한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외 시장에서 이제 저희가 수출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제도가 딱 타이트한 모델보다도 좀 약간 좀 자율성이 있고 자유로운 형태의 어떤 응용성을 가지고 있는 형태의 어떤 제품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좀 조성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뭐 몇 가지 들어온 질문에 대해서 토의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 하시고 싶은 얘기했던데 말씀해 주시죠. 그 이제 특히 에너지 시장에서 정책이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만들려서 거기서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실제로 에너지 분야의 그런 게 지배적인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에너지 그 정책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력 수급 계획이라고 있는데 전력 수급 계획은 기본적으로 15년 기간의 수요를 예상해서 거기에 맞는 그 공급 믹스를 짜고 그 믹스에 따라서 실제 발전소와 송전설을 건설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에너지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재생 에너지가 많아지면서 이제 한계에 봉착되는 거죠. 왜냐하면 재생에너지는 기본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발전원들이 수립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런 그 계획에 의해서 그 되지 않는 발전원들이 많아지니까 실제로 개통해서 이거를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 측면을 보면 이제는 그러면 다시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시장을 만들고 시장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 갈 수 없는 게 정책이
그러면 분산 에너지에 맞는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느냐. 그렇게 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에 어떻게 보면 빈곤 현상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계속 저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의견 수렴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이 정책 그 지금 정부 그 제도에 보면 규제 샌드박스라는 게 많이 도입이 돼서 만약 어떤 정부 규제나 어떤 정부 정책에서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한계가 있으면 그걸 샌드박스를 통해서 열 테니 기업 사업자들이 와서 여기서 한번 어떤 비즈니스를 해봐라 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작동하는 한계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분산의 로드맵에서 기존의 어떤 전통 에너지 패러다임이 새로 바뀌려면 어떤 게 방향 지워져야 되는지 여러분들 앞으로 계속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그런 의견들이 담길 수 있는 로드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총정에서 한 번만 더 질문이나 의견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또 뭐 제가 또 지명을 해야 되겠네요. 없으십니까? 예, 저쪽에 계시네. 네, 저희는 그 신재생 작은 발전소들을 통합해서 가상 발전소 형태로 일단은 수집을 하고 있고 공동주택이나 이런 형태의 마을 단위 이런 형태의 소비량을 수집해서 DR을 하고 있는 회사의 헤리트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궁금한 두 포인트를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소 이제 정책적인 부분일 수 있겠는데요. 예컨대 지금 소규모 전력 중개 사업자를 등록하고 지금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1메가와트 이하의 자원이지만 현재 이제 경제성이나 여러 이슈로 소규모 자원, 아주 소규모 예컨대 3킬로와트부터 수십 킬로와트 이런 부분들은 제도권에 들어갈 수 없는 시장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역 분산형 형태의 분산 자원이 이미 설치된 신재생 원들도 모아서 어떻게 자산화할 것인가, 이제 비즈니스 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의 제도의 필요성이 있는데 하나의 이제 모델이 아리백의 이제 제3제 PPA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뭐 전남 광주에 저희가 모아 있는 신재생 발전소가 1메가와트가 있다. 그게 이제 3킬로와트부터 작은 규모의 발전소들 이런 부분들을 애그리게이터가 모아서 주변에 있는 아리백 기업에 판매를 한다든지 거래를 한다든지 이런 게 현실적인 기존에 이제 분산되어 있는 소규모 자원들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민 참여형 그 가정 DR을 서비스를 진행해 본 바로는 실제 이게 분산 형태의 예를 들면 강원도에 있는 4천 가구 이러면 굉장히 분산되어 있습니다. 효과성이 굉장히 낮은데 공동주택 단위, 마을 단위 이런 것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구조를 지자체와 중앙정부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로에너지 기반의 이제 의무화가 되면서 공동주택 그 단위는 2025년부터 되겠죠. 근데 신재생 비율을 무조건 20%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운영을 하다 보면 신재생이 많이 남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그런 남는 신재생에 대해서 어떻게 거래를 할 것인가, 거래를 허용할 것인가 이런 그 제도적 방향성을 주셔야 산업에서는 그런 모델이라든지 비즈니스 모델을 예측하고 기술적으로 혁신을 통해서 개발하고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최적 운영의 기법들을 마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자리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 감사합니다.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방정 교수님이나 아니면 과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신지 혹시 지금 그 제안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는 나중에 한 1분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요거로 저희가 일단 그 이 패널 토론을 그 마감하면서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그 이 정부에서 그 특히 산업부에서 많은 그 로드맵 같은 거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질문하신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오늘 주제 관련해서 그러면 그 과장님 네, 저희 이때까지 질문 논 부분하고 뭐 제안을 저희 한 1분씩 이렇게 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분산 자원, 분산 에너지 부분은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실은 똑똑해져야 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똑똑해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편익이 어떻게 나타났냐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분이 첫 번째 키워드인 것 같고요. 똑똑해짐으로 인해 가지고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컨트롤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언서터티를 이렇게 줄임으로 사회적 비용을 이렇게 줄이는 부분에 대한 편익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로드맵 혹은 그걸 뭐 시장 체계로 가자 아니면 인센티브로 가자 뭐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도매 부분은 김성환 교수님 말씀하신 2030년보다는 더 당기자. 사실은 2025년 중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2025년에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제도가 구축이 되면 그때서부터 전격 실행을 해도 도매 시장 개편은 충분하다. 단 그걸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협의와 공론화 단계들이 필요하고 그럼 2000년부터 2024년까지는 여러 가지 시장 외 제도에서 이렇게 구현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제 보자라는 게 도매 시장 부분이고요. 소매 부분은 크게 뭐 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매 부분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우선 전기요금 체계가 개편이 돼야 된다. 그게 첫 번째 논의고 두 번째 소비자 선택권 부분은 상당히 많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소비자 선택권을 우리가 이제 그린에 대해서만 할 거냐? 그게 아리백이죠. 아니면 그린 플러스 그레이까지 이렇게 이제 확장을 할 거냐? 아니면 분산 자원의 한정을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가적인 고민이 이렇게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거래 범위도 특정 지역에 한정할 거냐 아니면 광역으로 할 거냐. 그럼 특정 지역 내에 하려고 하면은 배전망 요금 제도가 이제 빨리 정착이 돼야 되고 광역으로 가려면 송변전 요금 제도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계속 빨리 정착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참여 부분은 현재 우리 전력 중개 사업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되고 있지만 이게 광범위로 하면 저기에서 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스케줄링 코디네이터라고 표현을 하고 VPP라고도 표현을 하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표현 방법은 다양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우선 시장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법적 기반을 빨리 만들어주는 게 최우선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간략히 뭐 패널 토의 또 풀로 나온 말씀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는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특히 전력 시장이 전력에서 뭐 시장의 어떤 완전성에 의해서 해결된다면 뭐 더 이상 무슨 제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 정책과 제도에 의해서 가지 않는 부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상당히 불완전성에 지금 노출되어 있고 앞으로 시장 개선을 통해서 그걸 해결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를 합니다만은 여전히 또 그런 빈 부분이 많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런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고 또 선진국 예를 보더라도 재생에너지를 보급할 때 줬던 FIT나 뭐 RPS 같은 제도들도 그렇고 열병합 CHP에 줬던 그런 지원 제도들도 그렇고 그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대가가 또는 미래의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현실적으로 반영되기 어려울 때 쓰는 그런 정책적인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항상 공존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찾아내서 시장에서 불완전한 부분들을 보완해 주는 기능은 뭐 그런 언제나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단지 이제 그런 걸 함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또 이런 것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는 걸 고민해야 되고 앞으로 뭐 이게 사실 우리가 가려면은 아까 뭐 우리 박 교수 말씀하셨지만 전력 시장에서 시장 가격과 소매 요금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 건 너무나도 뭐 자명한 얘기인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시간도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 그걸 다 커버하기 어려운 또 경쟁 자원으로 적합하지 않는 자원들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 나오는 다양한 자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부 다 핀셋 형태로 다 잡기는 어렵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 룸을 만들고 사전에 좀 더 그런 것에 대한 비즈니스의 어떤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측면에서 이런 제도 개선들이나 강구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에너지 커뮤니티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이제 기존의 이 그러니까 바텀업으로 접근을 하는 이제 그런 관점의 자원들하고 통합 운용을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사실 VPP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제 주로 시장 중심하고 상위 쪽의 이야기를 많이 드린 이유가 큰 방향을 좀 잡고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내부를 활성화하기가 쉽기 때문에 오늘은 그쪽에 많이 포커스를 드렸는데요. 조금만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VPP의 가장 좋은 자원들이 사실 에너지 커뮤니티고 마이크로 그리드고 빌딩입니다. 그래서 커뮤니티가 충분히 크면은 아마 시장으로 직접 가려고 할 거고요. 보통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자원들이 자기 내부에서 적절히 제어를 하고 남은 여유 있는 자원들을 그게 보조 서비스가 됐든 에너지 시장이 됐든 이것을 가지고 VPP를 통해서 전력 시장으로 가게 되고 보조 서비스 시장으로 가는 이런 모델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거고요. 물리적으로 위치하게 되는 에너지 커뮤니티나 마이크로 그리드 같은 것들은 각각 지자체에서 자기가 원하는 어떤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신재생을 10% 이상 해라, 20% 이상 해라, 어떤 조건을 갖춰라 라고 했을 때 그거는 물리적으로 위치하는 이 커뮤니티의 컨스트레인트가 되는 거고 그걸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자기의 여력이 남게 될 겁니다. 이 여력을 모아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찾아갈 수 있는 VPP의 가장 좋은 자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 에너지 커뮤니티나 마이크로그리드 같은 단위 기술을 논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VPP의 아주 좋은 자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판매도 같이 이야기하면 정말 좋아집니다. 아까 이제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고 넘어갔는데 디맨드 사이드 VPP와 스플라이 사이드 VPP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디맨드 사이드 VPP는 자기 수요를 가지고 DR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거고요. 한쪽에서는 신재생을 가지고 전력시장에 판매를 해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믹스드 어셋 VPP가 앞으로 가고 있는 지향하는 점인데 이 두 가지 자원을 다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판매 사업을 허용한다면 이 속에서 거래를 하면은 훨씬 좋은 원가 구조로 판매가 됩니다. 물론 송전요금, 배전요금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훨씬 좋은 기회가 생기고 VPP에는 더 좋은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판매 사업이라든지 이런 커뮤니티 문제, 지자체 역할 문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하고 강화될수록 VPP라는 이런 통합 모델은 좀 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지금 산업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미래형 스마트 그리드 실증 사업 서울시하고 광주시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속에도 방금 말씀드린 이런 모델들이 사실은 깔려 있습니다. 단지 제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제도의 한계 속에서 최대한 운영을 하는 모델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걸로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분산 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또 포럼을 그 개최를 했고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 가지 주제와 이와 관련된 그 청중에서의 즉 산업체나 관련된 플레이들의 충분한 그런 의견을 수렴했지는 않았지만 오늘 토론된 그런 내용과 그 제안된 그런 부분들을 아마 충분히 반영을 해서 연말 분산에너지 로드맵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발표 자료는 그 여러분들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이외에 혹시 주시지 못한 그런 의견이 계시면 에너지공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도록 많은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그 이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이거로 종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